전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 한 번은 한 거기 때문에 좀 빨리 보도록 할게요. 환경 문제는 인간 활동으로 생태계의 자연 환경이 훼손돼요.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 다시 인간한테 돌아와요. 원인 볼게요.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죠. 생활 수준이 향상된단 말이야. 그러면 대량 생산을 하게 돼요.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대량 소비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염물질 배출량도 아주 많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가 발생해요. 그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때문에 오염물질. 그죠? 왜 인구가 증가하고 잘 살게 돼서 그래요. 잘 살게 되니까 대량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환경 문제 대표적인 거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 생물 종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사막화, 열대 우림의 파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씩 봅시다. 오존층 파괴, 헤어스프레이나 냉장고, 에어컨의 냉매제로 사용돼요. 냉매제. 거기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 냉장고 보면은, 냉장고나 에어컨 보면은 구리관 같은 것에 사용하시는 거 봤죠? 그 에어컨 설치할 때, 그죠? 그 안에 냉매제가 들어가요. 냉매제가. 그래서 걔가 액화될 때, 그죠? 다시 기화될 때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죠? 냉각을 시키고, 그죠? 뭐 따뜻하게 만들고, 반대로 그 집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요. 냉매제에 프레온 가스를 썼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쓰지는 않아요. 프레온 가스. 냉매제, 냉매 분사제, 세정제 등으로 폭넓게 사용됐었는데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돼요.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었어요. 현재는 안 써요. 현재는 안 쓰는데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겠지. 그리고 그 협약 같은 데 가입을 안 했던 후진국에서는 아직도 사용을 한대요. 말릴 수가 없는 거지. 그지? 선진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 후진국 쳐들어가서 너 왜 이거 썼어? 잡아갈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몰래 쓰는 건데 그 나라에서도. 그지? 대기의 유입이 증가하다 보니까 오존층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그죠?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이 증가하게 됐어요. 자외선이 무슨 영향을 미치냐? 피부, 눈 관련 질병이 증가하게 돼요. 아, 피부와 눈 관련 질병이 증가하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가 돼요. 왜? 여기 써있네요. 자외선이 살균 작용을 하잖아요. 살균 작용. 우리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스텐컵 있잖아요. 물컵. 거기 위에 파란빛 나오는 그런 그 자외선 소독기 본 적 있죠? 그죠? 그거는 엽록소를 파괴시킨대요. 엽록소를 파괴시킨대요. 햇빛에 너무 노출되면 식물이 죽거든. 약한 것들은 죽어나가. 새싹 같은 건 막 죽어. 그러면 수확량이 감소하는 거지. 그지? 자외선이 세졌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줄어들어서 바다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된대요. 오존층이 파괴되면 뭐요? 눈과 피부의 질병이 증가하고 농작물 수확량도 감소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줄어들어서 균형이 깨진다. 그죠? 이렇게 암기해야 돼. 우리 이거 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던 거라서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를 쭉 내가 쓸 줄 알아야 돼. 그지? 무슨 뭐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요즘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지구온난화 볼게요. 지구온난화는 오존층 파괴는 꼭 뭐를 시작이 뭘로 얘기해 줬어야 돼? 프레온 가스로 얘기해 줘야 되고, 지구 온난화는 뭐예요? 온실가스가
그제 배출량이 증가했다. 온실가스는 화석연료지만 일단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가자. 그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가스예요. 배출이 증가합니다. 온실효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증가해요. 빙하가 감소하고 만년설이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해수면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해안 저지대가 침수하게 돼요. 자연재해도 증가해요. 자연재해가 증가해요. 사막화 현상도 확대돼요. 아, 빙하가 감소하고 해수면이 증가하고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사막화가 확대되는구나. 이건 지구온난화. 그렇죠?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다 거기서 거긴데 구분해서 우리 잘쓸수 있어야 돼요.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한다. 농경지가 확대되죠. 개발에 따른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돼요. 서식지가 파괴돼요. 아무튼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죠. 개발을 하니까, 그지? 또 무분별한 남해, 환경 오염, 외래종 침입으로 생태계가 파괴돼요. 생물 자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결론은 우리 그 뭐야? 명태 있잖아, 명태. 원장님이 어렸을 때는 겨울에 부모님들께서 명태를 사. 명태 꼭 명태를 산건 아니고 그 나무 박스가 있거든, 이만해. 이만해 되게 큰 나무 박스야. 한 두께는 한 15cm 정도 되고 이 과일 박스 같은 건데 나무로 만들었어. 거기에 명태를 얼린 게 동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한쪽 머리는 이게 박스 안에 보면은 나무로 만든 거예요. 여기 막 뚫렸어요. 여기 명태를 이쪽 밑에는 대가리가 이쪽으로 가게,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가게 하고 쭉 넣어. 그리고 1층이 아니라 2층이겠지, 2층. 그지? 2층으로 쫙 나. 그러면 수십 마리가 들었겠지. 50마리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넣으면은 동태를 사와요. 그래서 말리기도 하고, 그지? 말려서 먹기도 하고, 얼려서 뭐 동태찌개 같은 거 해서 먹었다고요. 이거는 다 동해바다에서 잡혔던 거야. 어마어마하게 잡혔어.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명태 있나? 한 마리가 없어요. 멸종당했어요. 멸종. 아예 멸종당했어요. 자리에 앉자. 동태까지만 찾아보고. 다 국산 명태가 없어요. 국산 명태 되살리기 안간힘. 명태가 아예 한 마리가 없어. 집 나간 명태가 없어. 자, 일단은 그러면 그 명태알로 만든 게 명란젓이잖아요, 명란젓. 그죠? 다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다 러시아 거예요, 100%. 그럼 황태도 우리나라 거 아니고 노가리도 아니고 그 제사상에 꼭 북어 올리는데, 그럼 그거 다 뭐냐고. 제사상에 올리는 걸다 수입품으로 하니, 그지? 응? 참. 만약에 옛날에 우리나라 게 없었으면은 그게 제사상에 올라갔겠어? 아니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